안녕하세요. 붕어빵 남매의 붕어빵 오빠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넥소나이츠의 배틀슈트, 배틀슈트 메이시. 이름이 메이시인가봐요. 메이시 거에 배틀슈트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뭐 다섯 가지의 넥소 파워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네요. 그리고 제조국은 기존에 중국 제조국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덴마크네요. 이건 개봉해 볼게요. 흔들어 보면 양에 비해 박스가 큰 것 같아요. 자, 구성은 설명서 포장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하나는 작은 거, 하나는 좀 큰 거 위주로 들어있어요. 근데 구성은 이게 다예요. 이게 가격이 14,900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값 세일해서 7,400원. 종종 반값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7,4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이지만 원래 가격인 14,900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일단 피규어 먼저. 얼굴이 양면이에요. 좀 웃고 있는 모습을 앞으로 갈게요. 이게 약간 메탈릭 그레이에요. 색깔과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연질 고무예요. 부드러운 고무라서 부러지지 않게 되어 있네요. 이게 끝이에요. 그 다음 처음 보는 부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건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.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야 돼요. 그 다음 발. 똑같은 건 또 두 개. 자, 다리까지 되었어요. 이게 오른쪽 팔인가봐요. 여기선 추가로 왼팔은 이게 또 꽂네요. 짠. 그 다음은 무장인 것 같아요. 무기는 색깔이 되게 밝고 예뻐요. 마치 예전에 아이스 옥상이라는 레고 제품에 있었던 색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형광 오렌지. 오른팔에 껴주네요. 아니, 오른손에 껴줘요. 무게가 있고 큰데도 지탱이 잘 되고 있어요. 발만 잘 잡고 해주면은 이렇게. 아, 다음은 이게 넥소 파워 방패라는 건가요, 이게? 우선 모양이 회색, 색. 이게 돌아가는 거는 좀 살짝 뻑뻑하게 돌아가요. 팍팍 친다고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. 파란색이 껴주네요. 여기 보시면은 남는 부품이 한 세 가지 있어요. 세 가지 있고 여기 넥소 파워 조각 두 개가 남아요. 일단은 그림처럼 탑승해야 되겠죠? 가슴을 열고. 아, 앉혀야 되는구나. 타기 전에 얘를 앉는 자세로 바꿔야 돼요. 이렇게 앉는 자세로 해서 앉혀줍니다. 그 다음
어깨를 닫아요. 자, 이렇게 짠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진짜 완성. 일단 가동 부위로 보면은 여기 움직이고요, 돌아가고, 팔, 그리고 손목, 골반, 발목, 허리. 허리도 돌아가 줄 몰랐어요. 허리 돌아가네요. 한번 자세를 취해 볼게요. 자, 자세를 이렇게 취해봤어. 일단은 설명서 뒤에 보시면은, 이쪽에 보시면은, 네, 접속해서 장착하고 입력시키면은 전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아마 아이들한테 즐기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거든요. 다른 제품에 있는 이 바이크의 일부분을 여기다 같이 합체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. 제품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 합체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. 보면 이 색깔들이 투명해서 예쁘네요. 투명해서 예쁘고, 문양도 제각각이고. 그리고 이걸 읽어드리는 방법은 아마 여기 있는 이 문양들이, 겉에 테두리 문양들이 달리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인식해서 입력하는 것 같아요. 프린팅 돼 있고, 여기도 다 프린팅이고요. 투명한 부품 하나 둘 세 개, 뒷모습. 근데 이게 아마 합체하라는 부분의 그 위치 그거 같아요. 합체하는 부분의 부속,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. 방패에 있는 이 조각들을 바꿔봤어요. 색깔을 오히려 이 색깔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다면은, 박스 있잖아요, 박스 아트에 여기 색깔이 약간 오렌지 주황색 같은 색깔인데, 여기는 형광이에요.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, 이렇게 색깔 차이를 두지 말고 차라리 이 색깔 그대로 썼던가 아니면 이걸 썼던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. 자, 지금까지 레고 넥슨 아이츠 배틀슈트 메이시를 조립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